성경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으니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굉장히 큰 고난 속에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육체의 어떤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은 고통을 겪으면서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있고 정말 삶에 너무 힘든 어떤 그런 것을, 또 삶의 문제로 고난을 겪는 그런 분들도 있으며,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갖가지 문제를 통한 그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온하던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그리고 예기치도 못한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자포자기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욥기라는 성경의 주인공이 욥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엄청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만났던 그런 그 내용이 이 욥기 전체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냐? 그러면 첫째는 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다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양이 원래 7천 마리요, 낙타가 3천 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소가 천 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수없이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그 많은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한날 한시에 엄청난 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잔치를 하고 있던 그 자녀들이 그 집안에서 한꺼번에 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는 이런 그야말로 비극적인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질병으로 인하여 밤낮으로 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는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저도 지난번에 제가 쓰러져가지고 있을 때 밤낮으로 정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 그걸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하여튼 쉴 틈이 없이 초단위로 고난, 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정말 밤에는 잠을 잘 수 없고 낮에는 밤이 오는 게 두렵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욥기에 나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거를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또 욥은 사랑하는 아내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이래야 될 사람이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친구들이 와서 욥아 이놈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비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물질적으로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아내가 나가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이 끊임없이 오고 또 그리고 친구들이 너는 죄를 지어서 이랬다고 비난하고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의 인생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극적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그의 형제와 자매와 그를 아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전에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냉정합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와요. 그러나 내가 어떤 재물을 잃어버리고 병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 다 여러분 형제들도 외면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다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다시 갑절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시니까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같이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진짜로 아팠을 때, 진짜로 고통스러웠을 때 와서 위로해야죠. 근데 이제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와서 위로한다고 하고 슬퍼한 그때 너무 힘들었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쾌신화 하나씩과, 이거는 이제 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어요. 욥이 이제 엄청나게 잘 되니까 좀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또 주셨어요. 그가 양 14,000과 전에 7,000마리였는데 14,000이, 낙타가 3,000에 6,000마리가 돼,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가 돼, 암나귀가 전에 500에 1,000을 두었고, 이렇게 지금 나오죠.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17절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때 이제 욥이 뭐냐면 나이가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70세 이런 고난을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완전히 회복되는 데까지, 자녀를 다시 10명을 낳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 30년이 걸려서 갑절의 축복을 받을 때 100세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140년을 더 살게 했어요.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그래서 240세까지 장수하고 건강하게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처음도 잘 돼야 되지만 끝이 좋아야 됩니다. 욥은 처음보다 말년이,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가?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여러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너 고생 좀 해봐라, 너 굉장히 고통 좀 당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잘 나가고 건강하고 돈 많고 떵떵거리고 살 때는 전도하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고난을 통해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이래 예비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아온 것, 죄악 가운데 불순종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룻기라는 성경에. 이 나오미와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예요. 근데 나오미라는 이 여인이 유대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이라는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 굉장히 아주 뭐 문화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거기 가면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굉장히 불행하고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이 자식도 낳지 못한 가운데서 일찍이 죽고 맙니다. 집안에 가부만 세 사람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더 이상 그 타향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이 나오미는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할 수 없는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가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와서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고 막 환영을 할 때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행복하게 기쁘게 살라고 부모가 그렇게 지어줬는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라는 것은 고통이다, 쓰다, 괴롭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고난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디냐? 베들레헴을 떡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서 실패했을 때 생명의 떡이 있는 곳,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여러분 바로 이 교회가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 룻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이 집에서 살았는데 그 유대 모압 땅으로 이민 온 그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아니 남편이 그리고 시동생이 시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얼마나 이런 큰 슬픔에 빠졌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내가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상을 숭배할 수는 없다. 내가 외롭게 또 살더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섬겨야 되겠다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설고 물설은 그런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얼마나 인생에 지금 젊은 날에 과부가 되었으니 불행하고 슬픈 여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굉장히 그런 훌륭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노총각이었던 유력한 믿음이 좋은 이런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인의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전도를 받아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받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자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을 닥치면요,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교회 안 나와요. 그럼 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자기가 어떤 목표한 게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대대로 안 됐대. 그리고 막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물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명예도 잃어버렸어요. 친구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계속 보겠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막 스바 사람이 뭐 이 주변에 있는 그런 그 부족들이 와서 또 자기 양을 소를 낙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연달아 그런 나쁜 소식이 오는데, 그런데 어떤 소식이 또 왔어요. 한 종이 달려오더니 주인의 자녀들이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 태풍이 불어와서 그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절하가면 어땠을까 해보니까 진짜 기가 막혀서 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10명의 한 명의 자녀도 아닌 10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갑절에 복을 주신, 욥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어떤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시험에 들면 고난이 절대 축복으로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고난과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선하신 하나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허락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걸 종종 봐요. 목사님, 창피해서 저 교회를 못 가겠어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집안에 굉장히 불행한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교회를 갈 수 있냐고, 성도들 못 보고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여러분, 욥으로 하면은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집안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죽고 병들고 아내도 떠나고 말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이뤄내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창피해서 교회 가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고난을 축복으로 받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이제 욥은 인생이 끝났어. 완전히 망했어. 다시는 그는 재기할 수 없어.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또 물질도 없고 아내도 떠나가고 그리고 자녀도 죽고 이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 같으면 다 자살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떠한 시련, 어떠한 고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축복이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또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낙심해, 자포자기, 그리고 자살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 절망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아, 왜 이런 일을 허락했는지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내 믿음대로 된다 해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허락했는지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여러분 어때? 나라를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형제들이 어디 있는지, 뭐라면 이국 땅으로 끌려가서 앞길이 어떻게 될지 캄캄한데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그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10대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감사하며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굉장히 어떤 하나님께서 귀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인재 등용문인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혔지만 또 왕이 주는 이 왕의 진묘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그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재물이 있고 율법에 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먹은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목이 날아가든지 퇴학을 당하든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합심해서 중보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혼자서 기도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고, 그 이후로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꿈도 안 가르쳐 꿈과 해몽을 알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다 이제 다니엘도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 밤의 환상 가운데 그 꿈과 해몽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127개의 그 도에 총리들을 세워서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 외에 누구에게 무엇을 한 달 동안 구하거나 기도한 사람은 사자굴에 넣자고 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정격대의 음모가 있는 걸 모르고 허락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했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기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죠. 다 이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말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가족까지 다 다리오 왕이 명령으로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굶주린 사자가 움켜서 죽임을 당하고 다니엘은 더욱 높임과 총애와 사랑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올 때 누구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생사하고 나의 운명과 미래와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지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빌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자꾸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막 하면서 계속 전도하려고 하면 귀찮게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이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때요? 점을 쳐도 점괘가 나오잖아요. 다 무당이나 점쟁이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을 받아가지고. 근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괘가 안 나오니까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가지고 이제 못된 사람들인데 데리고 가서 이놈들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실컷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보 감옥에다 이제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쑤시고 아프고 결리고 이런데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옷을 다 벗기고 매로 때리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이 맨몸으로 벌거벗겨가지고 맞았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빌보 감옥에 지하 깊은 곳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발도 움직일 속에 착고를 채워놨는데, 그런데 그 피투성이로 온몸 이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큰 지진이 막 나서 감옥이 막 흔들립니다. 막 흔들리더니 발에 착고에 있는 착고, 아니 발에 있던 착고가 벗어지고 묶여졌던 오랫줄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어떻게 돼요? 교도소장이 가만히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자기는 이제 사형을 당하거나 해야 되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달려들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아,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간수와 그 온 집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거기 32절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러면은 절대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살아가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또 힘든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그때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에 절대 긍정. 예수를 믿어도 이 사고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절대 긍정의 사고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감사 못합니다. 축복된 삶을 못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고 그리고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절대 긍정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 그래야만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뭘 했어요?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러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축복해 주셨다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마음에 그걸 품고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공경을 축복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욥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자기를 막 비난하고 자기를 욕하고 막 이랬던 친구들을 위하여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어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으러 감사하고 기도할 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그 공경을 돌이키시고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 그게 더디어요. 잘 안 돼. 하나님께서 그걸 지연시켜. 그래서 욥이 자기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자기를 막 그렇게 공경하고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위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공경해서 돌이키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그게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그 인간이 나한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데,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의 허물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죠.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나오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치 않으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주님이 원하겠어.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네가 먼저 용서하고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으러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냐?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면요,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뭐를 하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먼저 만들어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고난이 없이는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새 사람이 되고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나를 쓰시기 전에 어떻게 돼?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나를 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위대한 토기장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위대한 토기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산에 있는 들에 있는 진흙 한 덩어리를 가져와서 토기장이가 그걸 가지고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진흙을 가져와서 진흙을 반죽을 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덩어리가 있으면 두들겨 깨고 그 안에 불순물을 다 걸러내가지고 그걸 농로 위에 올려가지고 그 토기장이가 이 그거를 이제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불 속에 유약을 발라 가지고 불 속에 구워서 그릇을 만들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를 축복으로 담아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모난 것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불순물 같은 걸 뽑아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 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축복받기 전에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릇이 되지 못했는데 내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면요, 그게 진정한 나의 축복이 되지 못해. 오래가지 못해.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잘못된 데다 쓰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십시오. 욥이 여기 나오지만 욥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전에 얍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를 맞고 깨져가지고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모세도 하나님께 깨뜨리고 난 다음에 다 깨어지는 그런 과정을 고난을 통해서 겪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나 저 이걸 모르고 진짜 예수님 믿고나서 막 제 삶이 너무 잘 풀리고 너무 형통하더라고요. 뭐 기도만 하면 응답이 막 촥촥 이렇게 받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갓난아이가 부모님한테 달라고 뭐 울기만 하고 뭐만 하면 어때요? 무조건 100%죠. 근데 제가 그때는 그걸 모르고, 야, 기도만 하면 응답이 착착착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지나가지고 어때요? 하나님께 이제 주의 종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잖아요. 아유, 근데 그때부터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오고, 그리고 아니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한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막 어떤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나를 그릇을 만들려고 할 때 이런 깨뜨리려고 인간관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이런 훈련하고 연단하고 이런 걸 모르고 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할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그 사람이 밉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깨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롭게 빚어가지고 하나님 쓰시려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진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난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막 기도하고 막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거 합니까?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막 모든 게 형통하고 다 잘 되면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줄 알고 그래가지고 목에 힘주고 교만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이라겠네. 결국에 그것 때문에 다 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기 전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지고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고난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깨뜨려 주세요. 나를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여집사님들, 믿음 좋은 여집사님들은 뭐라 그래요? 대부분 남편들이, 남자들이 믿음이 더 잘 안 들어가잖아요. 주님 우리 남편 좀 깨뜨려 주세요. 맨날 남편 변화시켜주세요, 남편 깨뜨려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해요 먼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남편도 변화시켜주세요. 아멘? 근데 그건 모르고 있잖아요. 막 우리 집의 축복은 우리 저 남편이 변화되지 않아서 축복이 안 온다고. 주님이 뭐라고 해? 네가 변화되라고. 네가 깨지라고 먼저 그런 거예요.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되면. 그 저도 제가 애를 예전에 굉장히 몇십 년 됐는데 미국의 어떤 그 사모님이 쓴 책인데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이런 책이에요. 그 책을 읽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 사모님이 맨날 목사님 탓한 거예요. 자녀들 탓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그리고 기도할 때도 어때요? 남편 목사를 변화시켜 아이들 어쩌고 막 불평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네가 변화되나.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바꿔가지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다 남편 목사를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자녀들 변화시키고 다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 내용을 그 책을 읽고 그때 은혜를 받고 몇십 년 전이요, 그때부터 기도한 거.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깨뜨려 주세요. 저를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은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왜? 너무나 내가 부족한 걸 아니까.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런 기도를 매일 해요. 매일.
하나님. 예, 그리고 우리 교회의 표가 그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지십시다. 변화되십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고난을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제 얼른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어느 때가 되면 축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특별히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14년 동안 머슴살이 한 거예요. 처음에 7년 머슴살이 하고 결혼을 시켜주러 외삼촌 라반에 가서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레아예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에 가서 따지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우리 여기 고장에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법이 없어. 그랬으니까 네가 다시 7년을 봉사하겠다면 일주일 후에 라헬을 주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또 7년 봉사하기로 하고 라헬을 얻었어요. 근데 레아에게서는 여러 명의 자녀가 태어나지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에게서는 자녀가 안 나와요. 얼마나 오랜 기다림 끝에 아주 천신만고 끝에 얻은 이제 아이가 뭐냐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겠어요. 막 제일 좋은 옷도 입히고 제일 좋은 음식 먹이고 막 하여튼 굉장히 그렇게. 그러나 다른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너무 요셉에 대해서 편애를 하니까 뭐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 거기다가 이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갖다 다 고자질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야곱이 너희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 갔다 오라고 이제 심부름 보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형들이. 안 그래도 저 녀석이 아버지한테 지금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고 11개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한 그 꿈을 가지고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할 거야 막 이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더 미웠겠어요. 근데 보니까 그 꿈쟁이 요셉이 옵니다. 그래서 형들이 모의를 해요. 저놈을 갖다가 우리가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요셉을 미대한 상인에게 이제 그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애굽으로 팔려가지고 노예시장에서 또 팔려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그 경호실장의 집에 종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성실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는데 인정을 받아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우리가 항상 잘될 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요셉이 외모가 준수하고 아주 미남으로 생겨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반해가지고 막 요셉을 이제 막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날 그 애굽의 이집트의 국경일이었어요. 그날 큰 축제를 하는데 집안에 있는 사람이 다 나가고 없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는 꾀병을 낸 거예요. 자기가 아프다고 안 가고 경호실장이 부이니까 가야 되네. 그리고 이제 요셉은 가정의 총무니까 모든 걸 돌보는 이게 책임진 사람이니까 있는데 요셉이 일을 보러 들어갔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막 옷을 붙잡고 동치마자고 막 이렇게 성적으로 유혹을 한 거예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돌아오니까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또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는데 거기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에 있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복직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거기서 나오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갔을 때 그때 우리가 떡 맡은 관원장아 내가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해 준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데려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돼요? 거기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했어요.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꿈으로 가르쳐준 거라. 그래서 그 꿈의 해몽을 듣고 바로왕이 탄복해가지고 이 요셉을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을 했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 천지에 있으면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에 보면 계속 그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런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했냐.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원형 경제장인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물질적 경제적 고난이든 질병으로 인한 고난, 사람으로 인한 고난, 삶의 문제로 인한 그 고난이든, 자녀의 문제나 사업으로 인한 고난이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그리고 고난 속에 낙심하지 않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감사하고 기도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야곱처럼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고난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했던 요셉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나는 고난이 내게 저주며 고난이 내게 정말 불행한 것이며 나에게 안 좋은 것이라고 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었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더 큰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